조선시대 왕의 집무실이었던 경복궁 사정전에 세 명의 승려가 들어왔습니다. 할마해장경을 참살하러 온 일본인들을 산스크리트어로 깨우쳐서 돌려보낸 이들이었죠. 세종은 그중 소리 문자에 능통한 승려 신미에게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자고 제안해요. 신미는 글자를 만들려는 이유를 묻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세종의 답에 승려 신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완성한 작품 나란 말씀입니다. 자음 26개, 문 13개, 소리 글자인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배경, 그 속에 인간적인 고뇌를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만에 뭉친 새 배우 송강호, 박해일 그리고 전미선의 여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엔드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전미선님께 대한 추모의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영화 나란 말싸미 이번 주 개봉작입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으로 기자였던 프레드는 하루아침에 재취업 준비생이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20년 만에 첫사랑 상대와 재배하죠. 상대는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샬롯입니다. 샬롯과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프레드는 도망치려 하지만 샬롯은 프레드를 자신의 대선 연산물의 문예 작가로 고용합니다. 그날 이후 재치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프레드 때문에 최윤수 대통령에 도전하는 샬롯의 선거 캠프는 연일 비상상으로 몰고 있죠. 그리고 샬롯도 프레드도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으로 난조해집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13살부터 술을 마신 알코올 중독자 존, 급기야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까지 되자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삶은 갈수록 나빠질 뿐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은 생각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전체적인 중독자를 만나서 그룹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Don't Worry. 구스반 산트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호아킨 피닉스, 루니 마라가 주연했죠. 두 사람의 약혼 소식만큼 반가운 새 영화 Don't Worry입니다. 되는 일 없이 꼬이만 가는 리사가 동료이자 친구인 웨미걸스의 응원을 받으면서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그린 레지나 홀 주연의 시스터후드 코미디 영화 그녀들을 도와줘도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13명의 유명인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과 관련된 선언문 매니페스토를 연구합니다.